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나가사키 짬뽕 전문점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링거헛입니다.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나가사키 짬뽕 체인점을 한 군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영상이 항상 그러하듯 저는 이동하시기 가장 편한 장소로 소개해 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곳도 하카타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하카타 키테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링거헛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가는 길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우측편에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키테 지하 1층 식당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측으로 쭉 직진만 하시면 오늘의 목적지인 링거헛이 나옵니다. 사실 뭐 체인점의 맛이 다 거기서 거기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링거헛은 그런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굉장히 맛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가게의 내부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문은 터치패드를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어가 영어와 일본어 뿐이라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에서는요, 인원수를 입력하고 주문 화면으로 넘기면 됩니다. 저는 짬뽕과 교자 3개가 나오는 세트를 선택을 했고요. 화면을 터치를 하시면은 몇 개를 주문할 건지가 나오는데요. 저는 하나 주문하니까 하나 선택한 상태에서 우측 아래 주문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요, 마지막으로 빨간색 버튼이 나오는데 주문합니다 라는 뜻의 버튼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 끝난 거예요. 드디어 제가 주문한 메뉴가 나왔고요. 그러면 항상 그러하듯 음식 모습 먼저 보여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fall in love, 내게 fall in love, 환하게 웃는 네가 좋아. 다시 또 fall in love, 시간이 가도 이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짬뽕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나가사키 짬뽕은 나가사키 지역의 명물 요리죠. 메이지 32년도, 그러니까 1899년도에 중화 요리점인 시카이로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인이었던 진평순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고안한 음식이 나가사키 짬뽕입니다. 그러면 그 진평순이라는 사람이 나가사키 짬뽕을 처음으로 고안했던 데는 그 이유가 있겠죠. 사실 그 배경은 조금은 슬픈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당시에 일본에 방문하는 많은 가난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싼 음식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가능하면 거기에 영양도 추가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고안한 게 냄비에 야채와 고기 조각 등을 볶은 다음에 그 뒤에 그곳에 중화면을 넣고 국물로 끓인 음식, 그것이 바로 나가사키 짬뽕의 시초입니다. 사실은 저도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배경을 조사하다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나서 보니 그냥 단순하게 맛있게 보였던, 그리고 맛있게 느껴졌던 그 나가사키 짬뽕이 단순한 맛있음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감사한 마음마저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링거헛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링거헛이라는 곳은요, 주식회사 링거헛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그룹사 내에는 여러가지 브랜드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아마도 아실만한 브랜드 중에 하나가 돈카츠 하마카츠라는 그러한 브랜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은 1962년도에 했는데요. 당연히 나가사키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 당시에 출발했던 것은 링거헛이 아니라 돈카츠 하마카츠로서 창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도 뒤인 1974년에 지금의 나가사키 짬뽕 체인인 링거헛이 창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돈카츠 하마카츠보다도 링거헛 하면은 나가사키 짬뽕을 떠오르는 게 사실이고요. 그만큼 더 나가사키 짬뽕 링거헛으로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런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먹을만하냐, 가성비 있냐 라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가성비 면에서는 꽤나 매력적인 가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문한 세트가 나가사키 짬뽕 레귤러 사이즈와 교자 3개가 나오는 세트거든요. 그런데 그게 880엔이니까 꽤나 괜찮은 가성비겠죠? 그리고 맛은 일본 음식 특유의 그 짠맛은 조금은 배제된 느낌이고요. 굉장히 진한 국물이면서도 그다지 짜지 않아서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드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으실 거고 오히려 굉장히 맛있다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음식이라는 것은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린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사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레귤러 사이즈의 짬뽕을 먹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양이 꽤 많아요. 그래서 큰 사이즈 아니라 레귤러 양으로 드셔도 일반 성인 남자분들도 충분히 배부르게 식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은 일본에서 나가사키 짬뽕 체인점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링거헛이라는 곳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일본에 오셔서 식사하실 때 꽤나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의 영상은 이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세요.